영화에서는 전자레인지에 햇반 돌리는 것보다 더 빨리 핵무기를 발사합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고 20초 만에 핵무기가 발사되고 심지어 가방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격으로 발사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현실에서도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화와 현실의 핵무기 발사 절차를 비교해봅니다. 2013년 G.I.조 2편에서는 핵무기 발사에 대한 신박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한 코브라군단의 잘탄이 핵보유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 세계 비핵화를 선언합니다. Each of you will clear out his nuclear closet immediately.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 전부를 동시에 발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미국의 반격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핵미사일이 지구를 초토화시키기 일보 직전 미국이 날아가고 있는 핵무기를 자폭시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모두 발사한 핵무기를 자폭시킬 수밖에 없겠죠. Are you really going to stand by and watch as Earth is destroyed? Abort!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핵무기가 사라지고 완벽한 비핵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기엔 북한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상에 표현된 핵무기 발사 방식은 모든 국가들이 동일합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모두 서류 가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방은 핵무기 발사 장치로 국가의 모든 핵무기를 무선으로 통제해서 버튼 한번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핵발사 버튼을 가지고 있다고 트윗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과연 핵보유국의 대통령들은 현실에서도 핵무기 발사 버튼이 있는 가방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Bring the briefcase. 가져와! 언제나 대통령과 동행하는 군 보좌관이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니긴 합니다. 이 가방은 보통 풋볼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가방이 처음 도입된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핵공격 작전의 코드명이 미식축구의 드롭킥인데서 착안해서 언론에서 붙여준 이름이 풋볼이었습니다. 이 풋볼 안에는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단계별 핵공격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명령 코드를 담고 있는 블랙북, 핵무기 발사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파일과 비상시 통신 방법을 담고 있는 서류, 그리고 비스킷으로 불리는 플라스틱 커버로 봉인된 암호표입니다. 어떤 통신 장비나 핵무기 발사 버튼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네 가지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를 결정하게 되면 이 풋볼을 개방합니다. Major, open the football. 그리고 펜타곤에 있는 전쟁 상황실과 통신을 시작하는데요. 대통령은 비스킷으로 불리는 핵무기 발사 암호 코드의 봉인을 해제하고 인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비스킷의 암호표에는 챌린지 코드와 이에 대응하는 리스폰스 코드가 각각 두 개의 알파벳과 네 개의 숫자 조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의 책임자가 챌린지 코드 하나를 낭독하면 Tango, Delta, 7822 이에 대응하는 리스폰스 코드를 대통령이 대답하고 Victor, November, Niner, 582 이 코드가 일치하는 걸 확인함으로써 인증 절차가 완료됩니다. Copy, sir. Your orders? 인증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은 블랙북에 있는 단계별 시나리오 중에서 현 상황에 맞는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Zulu, Echo.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전면전, 메이저 어택 옵션 1을 명령합니다. 국방부 책임자가 이를 다시 복명복창하고 Confirming. Zulu, Echo. 대통령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핵무기 발사 명령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Confirmed. Copy, Mr. President. Godspeed, sir. 방금 보신 것처럼 핵무기 발사는 실수나 오류로 인한 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증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명령하고 펜타곤에서 실질적인 발사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핵무기 발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사 버튼을 누르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영화에서처럼 버튼 하나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어느 날 기분이 너무 나빠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상대국의 핵무기를 날릴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열어!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 둠스데이를 파괴하기 위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핵무기 발사 결정에서부터 실질적인 발사까지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핵폭탄 발사가 이루어진 시간을 러닝타임 기준으로 한번 재봤는데요. 슈퍼맨이 둠스데이를 대기권 밖으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We can go straight to Key Red, Mr. President. Not yet. 8초 뒤에 핵폭탄을 쏴야 한다는 국방부의 요청이 있습니다. God have mercy on us all. 그리고 10초 뒤에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를 결정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핵무기 발사 절차가 진행되고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를 명령한 지 20초 만에 핵폭탄이 발사됩니다.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무슨 핸드폰으로 문자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핵무기가 발사되는데요. 정말 현실에서도 핵무기 발사 절차가 이렇게 초고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핵무기 발사 절차는 대통령이 관련 자문단과 회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군 관계자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 자문단에는 펜타곤의 작전센터 책임자와 전술 책임자가 포함되고 나머지 인원은 대통령의 재량으로 임명됩니다. 이 회의는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이라면 골프장에서 바로 회의가 시작됩니다. 에어포스1에 탑승 중이라면 기내에서, 직접 회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화통화로도 가능합니다. 상황의 위급성에 따라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30초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 발사 절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결정권이 대통령 본인 단 한 명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문단은 대통령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권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내려진 대통령의 결정에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암호 확인과 인증 절차를 거쳐서 펜타곤에 발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Confirm. 발사 명령을 하달받은 펜타곤의 책임자는 약 300개의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암호화된 코드를 핵무기 발사 시설로 발송합니다. 암호 코드가 발송된 직후 핵무기 발사 시설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리고 발사키와 암호표가 보관된 보관함을 두 명의 담당자가 각자의 비밀번호로 동시에 개봉합니다. 하달된 메시지 코드와 보관된 암호표를 비교하는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I have a match. Authentication confirmed. 안전을 위해 벨트를 착용하고 발사키를 삽입합니다. Insert launch keys. 핵무기 발사는 언제나 두 명의 책임자가 동시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혼자서 조작할 수 없도록 두 개의 발사키는 성인이 두 팔을 벌려서 닿지 않는 거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키는 2초 이내에 동시에 런치 위치로 돌려줘야 하고 이를 5초간 유지하고 있어야 작동으로 인식됩니다. 열쇠를 돌리면 발사장치 작동 등에 불이 들어오고 발사장치의 커버가 열리면서 미사일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미사일은 언제나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24시간 가동되고 발사 명령 하달에서부터 정확히 1분 만에 미사일의 엔진이 점화돼서 발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한 번 키를 돌려서 작동된 핵발사 장치에는 정지 버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보셨던 G.I. Joe에서는 날아가고 있는 미사일을 자폭 기능으로 공중에서 해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핵미사일에는 중지 버튼이나 자폭, 해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상황이 급변해서 핵무기의 발사를 정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열쇠를 돌리기 전에 중지 명령이 하달되어야 합니다. 한 번 키를 돌리고 엔진이 점화된 이후에는 핵무기 자체의 배터리와 파워로 작동되기 때문에 요격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핵미사일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Mark.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설명드린 절차를 바탕으로 실제 가장 빠르게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대통령 자문단 회의가 30초 만에 끝나고 풋볼을 개방하고 펜타곤과 인증 절차를 거쳐서 발사 명령을 전송하기까지 1분, 발사기지에서 명령을 하달받고 미사일의 엔진이 점화되는 데까지 1분이 소요되어서 총 2분 30초면 실질적으로 핵무기가 발사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전술적으로 가장 극단의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 발사 절차의 핵심은 한 번 명령이 하달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사하고 한 번 발사된 미사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
어쩌면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핵무기 발사가 단 2분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땅간도끼였습니다.